명절 전이면 모처럼 활기를 띠는 곳이 전통시장인데요. 하지만 이른 추석과 줄어드는 농촌 인구에 명절 대목을 맞은 시골 장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진유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린 시골 5일장. 대목을 맞아 북적거려야 할 시장 곳곳이 썰렁하기만 합니다. 대를 이어 5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방앗간. 명절이면 밀려드는 주문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빠야 하지만 떡을 만드는 기계들이 모두 멈춰 있습니다. 가끔 기름 짜는 주문만 들어올 뿐 매출이 예년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매화가 막 진짜 북적북적하니 막 사람 지나갈 틈도 없이 계시겠습니다. 요새는 뭐 한가요? 명절이라도 다가오고. 생선 가게에도 평소 오는 손님들만 찾을 뿐 명절 특수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름 휴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가온 명절 탓에 고향을 찾는 가족들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왔다 간지 얼마 안 되니까 다른 때보다 평균이 3분의 1이 줄어버렸어요, 지금. 명함도 못낼 처지요, 지금. 상인들 울상이 울상. 비교적 많은 사람이 찾는 읍내 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례상에 오를 과일들이 팔리지 않아 재고로 쌓여 있습니다. 시골의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명절과는 거리가 먼 망고가 오히려 인기입니다. 제사가 없으면 누가 과일, 누가 과일 사 먹으려고. 지금은 이제 평상시에 많이 팔고 대목이를 못 팔았냐, 거꾸로 됐어. 넉넉한 인심과 푸근한 정에 명절에 정겨움이 가득했던 시골 장터는 이제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